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했습니다. 예. 요즘에 저 주위에요. 상당히 나름대로 나 이제 뭐 충분히 벌만큼 벌었다. 그래서 난 은퇴를 해서 여유자적한 삶을 살겠다. 이러신 분들이 주위에 꽤 되세요. 근데 그렇게 살다 몇 년 지나니까 아 진짜 내가 너무 빨리 은퇴한 거 아닌가, 뭐 하면서 지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오늘 이런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 근데 뭐 이분은 사실 은퇴까지는 아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신 분이에요. 자, 오늘 누구시죠? 네,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네, 이웃집 아저씨군요. 누구시죠? 지변입니다. 네, 이 개인 상담에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지변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평소 황상민 박사님 팟캐스트 애청자이고요. 아주 소액이지만 정기 후원도 하고 있고, 정치 이야기 일부 빼고는 빠짐없이 다 듣고 다시 듣는데 필기도 하면서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고민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자주 싸우시기도 하셨지만 비교적 평범하게 내성적이면서 착실한 아이로 자라왔습니다. 친구는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튀지 않는 아이였고 지금도 많은 친구는 없습니다.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다가 23살 여름에 제대 후 우연히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때부터 거기에 빠져서 학교도 1학년 자퇴하고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매일 여러 번 거래하는 데이 트레이닝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6년 정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저랑 너무 안 맞더군요. 계속 같은 패턴을 고집하고 그래서 계속 잃고, 저에게 있어 드물지만 한 군데 빠지면 에너지를 그쪽으로 다 쏟는 경향이 있는데 독하게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한우물만 팠더니 어느 순간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의 실력이 생긴 거죠. 이때 부모님의 집에서 독립하게 되었네요. 돈은 벌었지만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그리고 잃는 것도 많았고 삶이 특별히 기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전과 달리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반백수처럼 생활을 했는데 목표가 사라졌으니 허무함과 우울증에 알코올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더군요. 아직 젊은데 뭘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나 막상 무슨 일을 하려면 걱정부터 앞서고 자신감도 없고 에너지가 안 생기더군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1년 반 정도 하다가 학벌의식 때문에 억지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는 휴학 중입니다. 지금은 매일 108배 절을 하고 팟캐스트 들으면서 보통 3-4시간 걷습니다. 그냥 이대로 적당히 살면 되지 뭐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종종 우울감과 걱정하는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면서요. 저는 WPI 검사를 하면서 로맨으로 나왔는데 아이디얼 에이전트도 그만큼 높더군요. 세 개가 동시에 높으면 여러 가지 성격이 들어있다는 건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신에 대해 일기도 쓰고 분석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완벽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남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좀 계획적이고 분석적이라 사람 만날 적에도 성향을 파악하고 저만의 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 특히 그럽니다. 계기가 된 게 28살에 처음 만난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나서 연애 이론을 공부하고 연습해서 지금의 원리를 알아서 매력을 어필할 줄 아는 편입니다. 이론도 독하게 하다 보면 실전에서 하나를 배우면 여러 개를 덤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자고 두 번 들었는데 결혼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헤어지기도 했네요. 제가 사람들에게 4차원이다, 특이하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일거리가 있으면 바로바로 헤치우는 편이고요. 일에 집중하면 오타쿠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결벽증 소리 들을 만큼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완전 어질러 놓기도 하고 허당입니다. 결정장애도 좀 있고, 아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서 먼저 약속을 잡았다가 조금 있다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지만 웬만하면 지키죠. 변덕도 있습니다. 이 사연도 몇 달간 고민 끝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한 편이고 긍정적인 편입니다. 책임감도 적당히 있고요. WPI는 6개월 정도 듣다 보니 어느 정도 원리가 이해가 되더군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드라마를 봐도 계속 WPI로 해석하고 분석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설명하려니 힘이 듭니다. 길게 해야 되고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요. 어쨌든 할 말은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저의 고민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입니다. 목표가 없으니 방향을 잃은 돛담배 같은데요. 남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든데 말이죠. 저의 삶의 가치는 마음의 평화, 긍정적 태도, 발전, 경제적 안정, 행복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향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은 돛담배 같다고 하셨거든요. 네, 방향을 잃은 돛담배라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분 성향이 하나를 네. 잡으면 그거에 이렇게 빠지는 성향이 있다고 그렇죠. 그런 흥미로운 거를 하나 잡으시면은 어떨까요? 이분 그동안 흥미로운 걸 잡은 게 뭐가 있었어요? 먼저 주식? 주식을 잡았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됐어요? 큰 돈을 벌으셨죠. 네, 그런 다음에요. 팟캐스트에도 조금 빠지셨던 것 같아요. 어떤 팟캐스트에 빠졌어요? 황심수에 빠졌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네, 분석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웬만큼 분석을 했는데 네. 자기에 대한 박이 된 것 같아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셔야겠네요. 잘 될 때까지 해야 되겠죠. 네네. 팟캐스트를 6개월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 패턴을 파악하고 논리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야매. 야매, 그렇죠. 혼자의 나름대로 인식을 더 공고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분이 혼자서 뭐 하면서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충분히 잘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에이전트하고 로맨하고 아이디얼리스트 세 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재주는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재주를 제대로 된 수련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또 다른 차원으로 능력을 발휘했더라면 예를 들면 본인이 주식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진짜 주식 데이트레이딩이 아니라 진짜 기관 투자가를 하는 거기에 주식을 하면서 이 규모를 크게 했으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부펀드 그런 거 있죠? KIC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거를 이분이 운영할 능력이 됐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요? KIC가 운영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교과서적인 운영인데 이분은 지금 가는 길이 완전히 데이트레이딩 했다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를 돈을 맡기는 분들도 기관 투자가에 맞는 수익과 행동을 기대를 하지 수익을 내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싫어하죠. 그 위험 부담을 내가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든 또는 국부펀드 같은 거를 운영하는 거의 기본 원칙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쵸. 최소한 리스크에서 일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내는 거. 네.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많이 버는 거와는 좀 다르다는 거네요. 네. 그럼 이분은 지금 본인이 데이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어차피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는 지 혼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 크게 자기가 가진 자산을 불리는 거 외에 넘어가기가 힘드네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게 봤을 때 리스크 네. 위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보여요. 아, 근데 이분은 본인이 힘들했지만 어느 순간에 지금 큰 돈을 벌었다. 이분은 지금 럭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희는. 럭이라고 본다. 네, 근데 저도 그 옛날에 처음에 금융권에 시작할 때 초반에 회사에서 합병되고 없어지고 할 때 그 트레이딩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결과도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 별로 좋아진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지키는 게 참 힘듭니다. 모든 아, 것까지. 자기가. 그러니까 네. 이분도 지금 이제 데이트레이딩을 거의 잘 안 하나 보죠. 돈을 좀 번 다음에는. 데이트레이딩, 그쵸. 근데 뭐 데이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제도꾼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있고, 예, 제도꾼으로 들어와도 이제 경력에서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제도권으로 들어가기에는 장벽이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한 것 같아요. 네, 포기한 것 같아요. 대학을 일단 졸업하지 않은 상태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좀 벌어놓은 돈 뭐 집을 나와서 독립을 했다니까 집도 한 채 사고 네. 또 웬만큼 그냥
생활비 정도는 버는 그 수준으로 지금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에 의지해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인생이 무료하니까 어찌하오리까,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참 혼자서 공부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스스로 네. 알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WPI 검사를 또 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사실은 다중이로 나왔는데 이렇게 다중이로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기한테 맞는 것 같다는까지도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중이로 산다는 건 또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다중이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자기만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만들어 나갈 때는 괜찮은데 남들이 다 통념적으로 기대하고 또 바라는 삶을 살아가면 항상 뭔가가 삐걱삐걱삐걱한 그 느낌으로 살게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WPI를 본인이 검사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파악을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야. 재밌잖아요. 근데 WPI 좀 배우시면 다 이런 욕구 다 그 단계로 가요. 저도 야매인데 가다가 보면 이런 욕구를 느껴요. 아 그래요? 네, 하다 보면 교수님하고도 이야기 보면 틀리게 본 건 내가 매번 알지만 근데 부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에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배우시면 되는데 왜 이분은 배우지도 않고 시간도 널널하고 많은데 전문가 과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사람을 만나거나 드라마를 봐도 계속 WPI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된대. 박사님, 네. 문득 든 생각인데요. 네. 이분 그 전문가 과정을 좀 거쳐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다음에 네.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 네. 같은 거 네.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참 많죠. 네. 그리고 이분 스스로가 자기 삶이 그래도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분이 그리고 뭐 재능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스스로 자기 재능을 돈을 번다, 데이트레이딩 하면서 돈을 번다 외에는 다른 재능을 발휘하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수련하는 과정을 거치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항상 제가 이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약간의 불행한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했죠.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저희 세대가 금융위기도 그렇게 겪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네. 시장 붐인 걸 보고 나서 그런 상황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만의 캐슬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 후에 그 캐슬이 그 거인 아저씨의 집처럼 네. 공허한 캐슬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뭐 IT 업계에서도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대학을 중퇴하고 뭐 그래서 그 업계에 출신해가 뭐 게임 산업에서 또는 무슨 산업에서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이 30대, 40대의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부자가 됐는데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또 당신이 지향하는 삶은 뭡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서 I'm still hungry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껏했다는 게 이제 프로 야구단 내가 좋아하는 야구단 하나 가졌어요. 그것만 하면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게임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우리는 와 빌 게이츠는 뭐 재단을 만들어서 뭐 백신을 만들고 불치병 난치병을 벌고 뭐 세상을 바꾸는데 이렇게 기여한다는데 이 나라에 돈 많이 벌었다는 젊은 기업가들은 어떻게 저렇게 깊이가 없고 돈을 위해서 돈에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기도 하지. 근데 뭐 이분은 그 정도는 아닌가 또 아닌데 또 불구하고 그냥 내가 더 이상 돈 버는 거에 대해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은 결국 내한테 남은 거는 그냥 매일 술이나 마시면서 지내는 것밖에 안 되네요. 어떤 분 한 2, 3천억 정도 확보하신 분하고 한번 저녁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당신이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저녁마다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자기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찾으려고 하는 느낌은 있었어요. 뭐 미국에서 NBA도 좀 해보고 미국 어디서도
뭐 몇 달 살아보고 또 어디도 여행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 사람이 또 다른 자기의 삶의 발전을 찾고 있구나 하는데 정작 자기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현재 살고 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내한테도 황 교수님 어떤 분야가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이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바뀌는 것 같아요. 뭐 트렌드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근데 뭐 거기서 대부분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이고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다 그냥 웬만큼 책에서 언급되는 이야기 또 언론에서 특히 외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는데 당신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분이 진짜 자기 삶에 있어서 가치를 정확하게 이 찾고 그거를 자기의 가치에 준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도 그런 분들일수록 그러면 당신의 삶의 가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가치는 얼마예요? 네, 생각해 얼마짜리예요? 오 비싸네요? 싸네요? 이것밖에 생각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서 지내는 거죠. 가치를 보니까요. 마음의 평화, 긍정적 태도, 발전, 경제적 안정, 행복 이건데요. 네.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 마음의 평화. 이분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 같으세요? 본인이 성실하고 긍정적인 편이라고. 편인데. 네. 이분 지금 자기가 뭐를 지금 지향하고 사는지, 자기가 무엇을 진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부여하고 있는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분의 방향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화와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발전할 거다. 라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경제적 안정은 이분이 이룬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행복은 무엇일까? 이분에게서의 행복은 경제적 안정이 있고 발전하고 긍정적 태도,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는데 이분이 경제적 안정은 지금 이제 겨우 독립할 정도는 됐지만은 이게 안정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다음에 발전, 지금 본인이 발전한다고 느끼는 삶을 살고 있나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를 알려고 더 노력하기보다는 통념대로 통념대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드라마에는 저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쟤는 저래서 문제야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저런 특성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통밥으로 이제 굴러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간혹 나타나가지고 황 박사님 황 박사님이 로맨티스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로맨티스트가 이거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내가 뭐래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어이, 한국쌤이 아이디얼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그래서 갑자기 본인이 조금 알게 된 걸 통해서 본인의 권위라든지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시려고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본인이 뭔가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갖추지 않은 뭔가를 메꾸는 마음으로 알려고 하는 거지 진짜 자기를 알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분이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했어요. 그렇지만 현재 자기는 다중의 특성인데 세 개의 다른 캐릭터가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와 마찬가지냐 하면 내가 사격을 하는데 나의 인생의 사격을 하는데 이 타겟을 ABC 세 개 중에서
어디에 쏴야지 맞나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아침에는 A, 점심에는 B, 저녁에는 C면 나는 어디에 쏜 거예요? 아무데도 안 쏜 거죠. 이런 지금 본인이 혼란 상황이 있으니까 이 A, B, C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뭐에 초점을 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결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본인이 로맨티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 세 가지인데 지금까지 이분의 삶을 비교적 잘 나타내는 건 에이전트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는 로맨티스트의 삶이거든.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의 삶은 이 사람한테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또라이라는 소리를 듣고 4차원이라는 소리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면 이분의 현재 삶의 가치에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에 대한 또 다른 탐색을 통해서 상당히 진한한 탐색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WPR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수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점지해 놓은 자기의 소명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알게 되고 나의 또 다른 삶의 발전을 이루고 나니까 내 주위에 있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단순히 빵을 주고 밥을 주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게 하고 그들이 간절히 찾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때부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는 본인이 무엇을 할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저도 나중에의 모습인데 굉장히 불안한 삶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 아닌데 어떤 환경에 제가 선택되거나 선택을 함으로써 인간관계도 새로 만들어지고 이분은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선택을 하지 않고 계속 그 관찰자 입장에 있으면은 계속 고민만 많아질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지 실패라더라도 깨지는데.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느냐 라는 거는 어떤 목표를 정하는 거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그들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또 정해지는 것도 상당히 뚜렷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이 뭔가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위해서 배우는가 그것이 뭐 방통통신대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동아리처럼 하는데 배울 수도 있고 WPI 워크샵에 와서 배울 수도 있고 그거는 이분이 나의 배움의 이 방향 또 배움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스스로 설정함으로써 정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삶이 만들어가는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민만 많아져요.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말은 하면서도 본인이 강둑에서 가지고 내가 저 강에서 배를 타고 가면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갈 거는 같은데 그 이 강이 동으로 가나요? 서로 가나요? 저는 지도는 없는데 배를 타기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선장님한테 물어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줄까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일단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배에 너 몸을 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괜히 혼자서 야매로 WPI 알았다고 하고 방송 들어서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혼자서 마스터베이션 하는 듯한 그 수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니까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고 뭐 정권, 주식, 데이트레이딩은 혼자서 배워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은지 모르겠지만 인간에 대한 탐구는 혼자서 면벽수도하면서 열심히 독학해서 배운다고 하면 혼자만의 세계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또 불행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누구시죠? 저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웃집 변호사입니다. 이웃집 변호사를 바꾸셨군요. 그래요. 축하해요. 이웃집 변호사. 무료 변론인가요? 아니요. 그렇죠.
이 본인이 해주는 변호의 가치에 부합하는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무료 변론이기 때문에 착한 변호사 이 비용 받으면 조금 그러저그런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식이 얼마나 기만적이라는 거 코미디죠. 네. 변호사의 능력에 맞게 해준 서비스에 맞게 이 자기가 받는 돈에 맞는 수준의 이 역할과 능력을 잘 발휘하는 좋은 이웃집 변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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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